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펙터 타임즈에서는 지난 시간에 이어 킬리에서 제작되는 컴프레서 플러스를 만나보겠습니다. 네. 98,000개 이상의 컴프레서를 제작하면서 기타톤의 컴프레싱, 리미팅, 서스틴에 대해 전문적인 노하우를 습득한 킬리는 모든 노하우를 컴프레서 플러스에 녹였습니다. 네. 복잡한 컴프레싱, 익스팬더의 과정 모두를 쉽고 직관적인 조작만으로 연주자의 기타에 최적화된 멋진 사운드를 완성하는 페달입니다. 컴프레서 플러스는 픽업 선택 스위치를 탑재하여 각 픽업 타입에 따른 최적의 어택과 펀치 사운드를 이끌어내 준다라고 네.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킬리, 저희도 이제 우리 시대 때 킬리 모디든 아니면은 뭐 킬리에 관련된 뭔가 이펙터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좀 상징적인 그죠 이펙터였잖아요. 그 저번 시간에도 저희가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제 킬리 하면은 물론 이제 오늘이 이제 그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이제 네. 근데 그 컴프레서를 뭘 사야 될지 모르겠으면 그냥 킬리를 사면 된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고민을 하지 말아라. 그게 이제 벌써 이게 몇 년 전일까요? 그러니까 이게 네. 그러니까 거의 한 15년 뭐 한 16년 그쯤인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런 거죠. 막 이제 막 이제 활동해 보려고 하는 이제 뭐 학생이나 학생 나이였던 아니 혹은 이제 20대 초반이었던 저한테는 이펙터 하나하나가 되게 부담스러웠습니다. 왜냐면 그 어쨌든 큰 돈이 나가는 거고 그 당시 때도 킬리 컴프레서 같은 경우는 우리한테는 되게 네. 고급 브랜드고 그리고 좀 보기 힘든 그리고 이제 그 음악 잘하는 형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거였기 때문에 사실 킬리 하면 우리 모두가 자연스럽게 옆에 그냥 컴프레서가 가장 먼저 떠오르거나 현PD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킬리 모디가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거는 이상한 게 아닐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실제로 이 킬리의 이펙터들을 가장 대표하는 모델이라고 네. 할 수가 있겠고요. 외관부터 살펴보고 네.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스테인, 압축 비율을 조절하고 서스틴을 조절합니다. 블렌드, 드라이 시그널과 컴프 시그널을 블렌드합니다. 어택 릴리즈, 싱글 혹은 험버커 픽업에 맞는 어택과 릴리즈를 선택합니다. 레벨을 조절하고요. 톤 이펙트의 톤을 조절합니다. 네.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시지만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실 킬리의 컴프레서 플러스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네. 클리 사운드 먼저. 아, 오랜만에 들어봅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가 전설에 맞이하던 네. 그죠? 우리가 그 익숙하던 그 소리인데 자 지금 보시면은 네. 이 싱글 모드가 있고 험버커 모드가 있어요. 네. 이거는 조금 이따 해볼 거고요. 네. 지금 이제 사실 저희가 컴프레서 하면서 뭐 여러 가지 톤을 들려드린 것도 뭐 중요한데 기본적으로 이제 이 그 저도 이제 리뷰를 하다 보니까 좀 든 생각이 픽업이 별로 들려드리는 게 좀 오히려 좀 의미가 있을 네. 것 같아서 프론트부터 제가 움직여 볼게요. 좋습니다. 프론트였고요. 이거는 싱글로 네. 바꾸겠습니다.
그죠? 이 앞서서 상품 설명에서 제가 언급을 했던 것처럼 실제로 9만 8천 개 이상의 컴프레서를 제작을 했대요. 뭐 지금은 더 만들었을 수도 있겠죠. 그죠? 이 사운드를 듣고 있는 내내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킬리 컴프가 얼마나 앞선 기술을 가지고 있었는지 또 얼마나 이 컴프에 대한 이해감이 많은 기술자가 개발을 한 컴프인가를 다시 한번 느낀 시간이었습니다. 네. 모든 픽업 사운드를 다 들어보셨는데 험버커로 전환을 그죠? 해서 토그를 같은 세팅에서 네. 아 일단은 싱글로 맞춰놓은 상태에서 험버커를 들어보다가 네, 바꿔볼게요. 네. 이게 아까 제가 그 이 촬영 전에 잠깐 네. 해봤는데 차이가 엄청 나더라고요. 좋습니다. 이게 재밌는 게 험버커 모드에 또 싱글로 바꾸잖아요. 물론 이제 개발자 입장에서는 실제로 이 험버커 모드에서는 험버커 기타, 싱글 모드에서는 싱글 기타를 사용을 하라라고 이제 설계를 했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네. 제가 생각할 때는 로버트 킬리라는 사람 자체는 그렇게 이렇게 선을 그어놓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운드를 들었을 때 험버커 모드를 걸어놓고 싱글 기타를 사용을 하든 이 싱글 모드로 변경을 하고 험버커 기타를 사용을 하든 지금 사운드를 들었을 때 연주자가 원하는 사운드라면 맞아요. 그 부분을 염두에 두지 말고 그냥 사용을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다 양질의 사운드가 연출이 되고 맞아요. 있기 때문이죠. 저 같은 경우는 그 보통 이제 그 이제 싱글 기타 같은 경우는 컴프레서랑 물렸을 때 기본적으로 그 어택감 있고 그 네. 시원한 공격적인 소리 있잖아요. 그게 잘 나는데 험버커 기타들이 컴프레서를 좀 잘못 걸면 좀 애매한 소리가 좀 많이 나요. 그래서 험버커 기타 쓰시는 분들이 그 컴프레서를 쓸 때 좀 약간 고민들이 많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사실 이 킬리 컴프를 써보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험버커 모드에서 너무나 양질의 사운드가 나오니까 야 이거는 이제 됐다. 이게 험버커 기타를 쓰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이게 좋은 이펙터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 자 그러면은 다시 싱글로 전환을 한 다음에 네. 서스테인을 돌려볼까요? 네. 천천히 돌려봐 주시면 저는 계속 같은 연주를 하겠습니다. 네. 픽업은 하프톤으로 할게요. 좋습니다. 그럼 여기서 똑같은 방법으로 네. 두고 콘도 한 9시, 12시, 3시만 한번 들어볼게요. 네, 요 상황에서 12시부터 가볼게요. 네. 그러면 여기서 좀 해보고 싶은 게 네. 요쯤 저는 좋은 것 같거든요. 네. 여기서 이제 블렌드 너무 마지막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오케이 좋네요. 그러면 이제
역시나 뭐 중간에서 약간 넘어가는 게 좀 네. 좋은 것 같고요. 서스텐은 일부러 좀 과하게 줘볼게요. 네. 이 정도 주고 레벨 땡겨주고 뭐 마지막 베스트 톤처럼 네. 뭔가 톤 메이킹을 조금 해볼게요. 상황에서 바로 마샬로 바꿔볼게요. 네. 오, 요거는 톤을 이렇게 많이 안 줘도 될 것 같아요. 네. 서튼 좀 낮추고. 저희가 항상 이 컴프들을 다룰 때마다 페달 보드형, 그죠? 그러니까 이펙터의 이 컴프 사운드냐, 그죠? 보드 타입, 그러니까 페달형 컴프 그죠? 사운드냐, 온보드 타입이냐, 네. 뭐 이렇게 보통 구분을 하는데, 뭐 물론 이제 요즘에는 페달 보드 타입이 이제 밟았을 때 그 페달 보드 예전에 나왔던 그 컴프 사운드만 가지고 있는. 페달들만 나오는 건 아니지만 편의상 그렇게 나눴을 때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양쪽의 매력을 다 가지고 있다 맞습니다. 라고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왜 우리 때부터 지금까지 이 킬리 컴프 이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는지 왜냐하면은 이 킬리 컴프 이후에 수많은 브랜드에서 수많은 컴프가 쏟아져 나왔거든요.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 정상의 자리에 있는 이유는 분명히 있다. 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든 시간이었습니다. 네. 그 뭐 한 줄평 바로 드릴게요. 네. 아, 예. 뭐 한 줄평 드리겠습니다. 원조 맛집. 이렇게 드릴게요. 그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연주 보면서 느낀 게 가장 익숙하고 가장 우리가 썼을 때 이거 뭐지? 라는 거 없이 그냥 편안하게 갈 수 있는 컴프레스 그리고 네. 양질의 사운드를 가지고 있고 역시나 만족도도 높고 그리고 이 싱글 험버커 토그를 탑재함으로써 모든 기타가 굉장히 행복해지는 사운드를 낼 수 있다 뭐 이렇게 정리해 볼게요. 그렇습니다. 저는 한주평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컴프는 킬리라 킬리는 컴프라 이, 다시 한번 왜 이 컴프가 그렇게 유명해질 수밖에 없었는지를 증명한 시간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연주자의 취향에 맞춰서 굉장히 다양한 이 컴프 사운드를 제공함과 동시에 간단한 조작으로 이 어떤 기타든 어떤 환경이든 완벽한 컴프 사운드를 연출을 해내는 멋진 컴프였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점수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 둘 셋. 9.1, 9.5 높은 네. 점수 받아갑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이제 킬리의 이펙터들을 리뷰를 할 예정이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리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펙터를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약속드리고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